안녕하세요. 꿈돌행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거는 최근에 제가 작업한 내용을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거는 원래 ABS 사출이나 뭐 실리콘 사출이었기 때문에 속을 비우지 않아도 됐긴 했는데요. SLA 출력을 넘기기 위해서 3mm 속을 비웠어요. 아, 근데 이게 속 비우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쪽에 개체를 아예 새로 그렸습니다. 속을 어떻게 비웠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한 여기까지가 이제 메인 개체가 될 거고요. 팔은 두 개라서 지금 하나가 두 개가 겹쳐 있는 거고, 지금 이렇게 두 개예요. 팔 버전이. 여기서 쭈루루루루루루.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단차를 줬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얼굴 파츠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프레스 풀로 작업을 했고요. 요 내용들은 이제 여기 이제 조립 구조를 만드는 내용이에요. 조립 구조 놓고 여기 프레스 풀은 여기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요 모양인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 모양인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원본 머리를 하나 복사를 해서 요놈한테 차집합을 했더니 요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죠? 이거 하나 복사를 해서 또 이렇게 하나 단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이걸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얘한테 차집합을 하니까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돌출을 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이 지금 딱요 정도가 될 거예요. 속을 비워야 되는데, 쉘이 안 되더라고요. 쉘을 3mm를 줘야 되는데, 0.2mm 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SLA 출력이 가장 최적의 두께는 2.5mm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여기를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얘가 프리폼을 작업했던 내역들이 다 보이겠죠? 이렇게 요놈을 이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와서 다시 프리폼으로 들어와서 컨트롤 V 하면 딱 요놈은 따로 이게 복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 그대로 이렇게 두고 이게 이제 프리폼을 조금 얕게 배우시면 월드 스페이스 정도밖에 건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월드 스페이스 말고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제가 이제 뷰 스페이스를 알려드렸을 거고, 아마 요 내용은 아마 쿰돌이의 퓨전 360 2권에 가면은 이 내용이 나와 있을 거고요. 여기 로컬 퍼 엔티티라는 애가 있어요. 얘를 활성화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이 면을 하나를 잡았을 때 노멀 벡터를 추적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잡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3mm를 싹 넣어주면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듬으면 돼요. 약간 꼬이는 것도 좀 있긴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맨 밑에가 여기서부터 또 3mm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또 다듬어 갖고 셀렉트 패럴럴 플레인 일단 평면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그냥 그대로 위로 올릴 거니까 이제는 이제 일로 와야겠지. 이렇게 적당히. 그래서 두께가 일정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 적당히 이제 맞춰주는 거예요. 출력만 될수 있게끔. 꼬이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조금 펴주고. 지금 제가 만든 형태가 지금 한요 정도가 될 거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팔은 너무 작아서 못 비웠고, 이 머리랑 귀랑 이렇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의 작업 내용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솔리드화겠죠? 얘네들의 이 녀석들의 솔리드화가 될 거고, 여기 이렇게 길게 뽑아내는 거는 아마 여기 이제 개구부를 만들기 위한 용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이제 팔 부분에 이제 속을 비우기 위한 용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차집합. 균일한 두께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좀 오류는 많이 적겠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이제 머리 부분, 머리 안쪽 면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덩어리를 다 합친 상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속 비우기, 요런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 이거는 잘라내고, 또 이렇게 여기 부분에 단차를 또 주고, 요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얘가 이제 끼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부분에도 헤드가 이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속이 비어지는 거고, 조금 복잡하죠? 이게 이제 들어갈 때키 작업이 들어가요. 좀 마그네틱 느낌이라고 되나요? 컴포넌트 만든 거고, 이건 필렛은 제가 챔퍼 못 넣어서 이제 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 스케치는 여기
이거는 이제 왜 했냐면은 여기가 이 키가 너무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속비우닌 작업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토이랑 모양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고개가 많이 올라갔죠. 모델링의 전 과정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제가 요약을 좀 해놨는데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꿈돌이의 퓨전 360 2권에 피규어 제작 과정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